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었던 더블 코트 코디 편이에요. 항상 말해왔듯 더블 코트는 그 더블 코트만의 무드, 정중함, 무직함, 딱딱함이 있어서 캐주얼 무드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도 가끔은 그런 필살기가 필요한 날이 있잖아요. 결전의 날.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더블 코트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더블 코트라 하면 단추가 두 줄로 들어가고 코트를 여몄을 때 앞솜이 두 개로 포개져서 좀 풍성한 실루엣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딱 단추를 담갔을 때 뭔가 묵직함, 딱딱함, 남성미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 특히나 상체가 좀 왜소하신 분들은 더블 코트를 가짐으로써 이게 체형 보완이 좀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무드적으로 중후함, 딱딱함 이런 정중함 느낌이 풍겨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코트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더블 코트를 처음 구매를 하신다면 패턴이 들어간 더블 코트 말고 좀 솔리드 원단, 블랙, 네이비, 뭐 그레이, 브라운, 베이지 이런 클래식한 컬러들로 추천드립니다. Stalkers. 더블 코트 그 느낌, 그 정중한 포멀함을 살려서 그대로 연출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그거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수트 아닐까요? 그래서 수트 셋업을 입으실 때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주셔도 되지만 조금 나는 좀 과한 것 같은데 하신다면 니트나 티셔츠도 추천드립니다. 조금 셔츠에서 오는 그 딱딱한 무드가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포멀한 무드가 나는 코트이기 때문에 셔츠와의 궁합이 진짜 좋아요. 하지만 셔츠 단품으로만 입었으면 겨울에 좀 아시려. 그렇기 때문에 가디건과 연출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가디건이 없으시다면 당연히 니트와 셔츠 레이어링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나 좀 멋 좀 부리는 셔츠 스타일링 하고 싶어 하신다면 차이나넥 셔츠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걸로 아는데 저는 차이나넥 셔츠와 목폴라와 레이어링 그렇게 우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아한 맛을 더블 코트와 매칭을 해줘도 저는 조금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디건까지 얹어서 추가 레이어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더블 코트의 그 중후한 맛, 포멀한 맛을 살려주는 건 액세서리들. 그래서 가방도 조금 각이 지고 포멀한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남자하면 제가 뭐랬어요. 그 벨트에서 오는 벨트의 그 진중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머플러나 스카프를 두르실 때도 조금 단정한 무드의 머플러를 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트가 중후하다고 해서 셔츠를 꼭 입으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간편하게 슬랙스랑 니트 조합도 추천드리는데요. 이럴 때 니트를 단정하게 가주셔도 되지만 그 단정 포멀함이 너무 약간 나는 조금 숨막혀 하신다면 니트 자체 분위기를 조금 더 포근하고 캐주얼한 무드로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엔 또 믹스 앤 매칭에서 오는 약간 패셔너블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멀 포멀하게 입으신 다음에 그냥 스니커즈를 탁 얹어주시면 요것 또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랍니다. 그리고 싱글 코트 추천에서도 말씀드렸듯 바지의 실루엣도 한 몫을 하는데요. 좀 와이드한 실루엣의 슬랙스를 가주신다면 좀 더 편안한 무드를 풍기실 수 있고 조금 더 빡센 느낌을 주신다면 테이퍼드나 크롭 테이퍼드 이런 거에다가 첼시 부츠 같은 거 빡 하면 조금 더 기가 세 보인답니다. 그리고 좀 더 포근한 느낌의 더블 코트 코디는 바로 니트 가디건 활용을 하는 건데 니트 가디건 안에 티셔츠나 니트를 입으셔도 돼요. 이때 저는 조금 더 포근해지려면 목 폴라, 목 크넥 정도 입어주시면 그 여기서 오는 엘레간스함. 목이 따뜻하면 그냥 코지해 보이는 맛이 있어요. 그렇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니트 가디건이 꼭 저런 스타일만은 아니다 하신다면 니트 집업 또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니트 집업은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줬을 때 약간 그 회사원분들께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뭔가 갇혀 입었는데 따뜻해 보이는 그 적당한 포멀함을 유지하는 맛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탁 하나 들어주면 저 남자 일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집업 니트 활용도 가능하신데요. 집업을 내려서 입어도 좋지만 한 겨울에 이렇게 집업을 탁 채워가지고 그 시크한 맛을 풍기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탁 뭔가 이렇게 각진 느낌이 있고 더블 코트에다가 이렇게 탁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니트를 활용하되 조금 각진 느낌을 풀고 싶어 하신다면 제가 요즘 추천드리는 조합은 V넥 니트에다가 흰색 이너 티셔츠를 이렇게 레이어링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입는 그 갬성진 미대생 스타일 느낌? Stalkers. 앞서 보신 코디들이 나에겐 포멀하고 너무 약간 정중해 딱딱해 하신다면 데님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더블 코트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그 포멀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해버리는 청바지를 입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와이드한 실루엣보다는 테이퍼드나 스트레이트 정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내가 또 좋아하는 건 벨트! 그리고 만약에 나는 더블 코트를 샀는데 그런 딱딱한 느낌의 블랙, 그레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브라운으로 사서 키미야 하신다면 부츠류를 가주시는데 스웨이드 부츠 좀 얄쌍한 거? 그런 거 매칭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게 데님이랑 이렇게 딱 입어줬을 때 느낌적인 느낌. 제 취향.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입고 계실 크림진과 스타일링을 하셔도 돼요. 이때 오레오 룩으로 가신다면 이게 대비되는 컬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너입을 하시고 벨트까지 포인트를 줘서 웬만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게. 그리고 길어 보이는 거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신다면 웬만하면 뚝뚝 끊지 말고 이너를 크림으로 쫙 해버리고 위에다가 얹으셔도 되거든요. 이것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것보다 이어지는 게 좀 더 길어 보여. 더블 코트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멀 미니멀만 입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의 믹스 앤 매치 요런 맛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블 코트를 정핏이 아니라 세미 오버핏으로 많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코디들도 있어요. 뭐 데님의 니트 같은 거 입어주시고 스니커즈 활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드티와 레이어링 하는 것도 요즘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때 후드티라고 해서 꼭 데님이랑 캐주얼하게 매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슬랙스랑도 활용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저만의 팁 아닌 팁은 그냥 기본 면 후드티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니트 후드 같은 거를 활용해 주시면 좀 더 약간 조화롭다고 할까요? 조금 더 그냥 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후드티 목 부분이 좀 휑하다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 겨울엔 좀 휑하면 추워 보이거든요. 그럴 땐 이너로 셔츠나 목 폴라를 활용해서 좀 더 따뜻해 보이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이게 따뜻한 거 플러스로 뭔가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희 궁집자가 그렇게 입고 왔는데 이쁘더라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불편하실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추리닝 셋업 활용이에요. 추리닝 셋업을 모두 이용해줘도 되지만 위에 니트를 입고 이제 믹스 매치 꾸안꾸 스타일로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요 룩은 분명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요런 룩에는 악세사리 같은 거, 모자 같은 걸 좀 더 활용해서 나 캐주얼 꾸안꾸 모드에다가 애티튜드까지 나 그냥 막 툭 걸치고 나왔는데 멋들어 보이지? 요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돼요. 담당해야 돼요.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더블 코트 코디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코디들이 모든 더블 코트 코디가 아니라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들이랍니다. 그리고 싱글 코트 코디보다 좀 양이 적었던 이유는 제 기준 더블 코트만의 그 중후함, 정중함, 딱딱함을 조금 유지해야 좀 더 이쁜 코디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물론 믹스 매칭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한 아이템으로 뽕 뽑을 수 있는 기본템 코디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래서 마르신 분들, 특히나 상체가 좀 왜소하신 분들은 더블 코트를 가심으로써 좀 왜소...